가지 모두 말차 베이스와 우유 베이스가 또 혹시나 이 베이스를 조금 더 찐득하고 꾸덕하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안녕하세요. 커피를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는 에이스빈입니다. 제가 오늘은 말차를 이용한 음료 세 가지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. 요즘에는 말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져가지고 이제 모든 카페에서 이 말차 관련된 음료를 꼭한 가지 이상씩은 기본 메뉴로 하시잖아요. 그래서 저도 오늘은 세 가지 메뉴를 만들어 볼 거고요. 처음에는 이제 녹차가 나왔었는데 요 근래 이제 말차가 또 나왔잖아요. 나온 지도 꽤 됐지만 녹차와 말차의 차이점 혹시 알고 계실까요? 녹차는 원래는 잎을 우려서 먹고 잎은 먹지 않고 그 우려낸 물, 그 티만 먹는 게 원래 녹차라고 하고요. 말차는 같은 종인데 햇빛을 가리고 재배를 해서 그 재배한 잎을 말려서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 먹는 게 말차라고 합니다. 두 가지가 영양의 차이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성분의 차이도 조금 있다고 해요. 근데 맛의 차이는 제가 크게는 모르겠는데 이 색깔의 차이를 보면 말차는 조금 더 짙은 녹색을 띠고 녹차는 살짝 밝은 연두빛의 녹색을 띠는 거는 알수 있어요. 근데 그 맛의 차이가 미묘하게 난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음료로만 먹어봐서 그런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. 그러면 제가 오늘 해볼 세 가지 음료는 어떤 거냐면요.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말차 라떼. 두 번째는 말차 크림 라떼, 그리고 세 번째는 말차 크림 샷 라떼입니다. 근데 제가 세 가지 음료에 공통적으로 이 말차 베이스와 우유 베이스를 만들어서 넣을 거예요. 근데 이세 가지에 모두 들어가는 공통적인 부분이고, 저는 우유를 그냥 우유를 쓰지 않고 베이스를 만들어서 쓸 겁니다. 혹시 이 베이스를 만들어서 쓰실 분들은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, 하루 이상 정도 숙성해서 드시면 더 맛있거든요. 이거 참고하셔서 한번 맛 비교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갓 만든 거랑 숙성한 거랑 어떤 차이가 나는지. 그리고 이제 녹차 베이스도 만약에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비율대로 해서 조금 대용량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몇잔 분량 뭐 5잔에서 10잔 분량씩 만들어 두시고 편하게 그때그때 쓰시는 것도 괜찮거든요. 저는 예전에 이렇게 썼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뭐 나가는 음료 양이 있으면 5잔에서 10잔 정도의 분량 정도는 만들어서 이제 냉장 보관하시면서 쓰실 수 있다는 팁 알려드릴게요. 그러면은 제가 오늘 준비한 이세 가지 말차 관련 음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
가지 모두 말차 베이스와 우유 베이스가 똑같이 들어가는데 세 가지의 만드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맛이 각각 다르고 이제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각각 나름의 매력으로 맛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모두 만들어서 드셔보시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말차 베이스에 물을 넣었는데 혹시나 이 베이스를 조금 더 찐득하고 꾸덕하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물을 빼셔도 돼요. 대신 이제 가루를 잘 풀어내 주셔야 되고, 그리고 이 베이스를 드셔보시고 너무 달다 하시고 뭐 조금 더 쌉싸름을 원하시면 파우더를 더 첨가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그 기준점에서 감가하시면서 원하는 질감과 원하는 맛으로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시면서 입맛에 맞는 그런 각각의 각자의 그런 레시피를 만드시면 돼요. 이제 제가 만드는 거는 제 입맛에 맞고 또 제가 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모두 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이런 팁을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